일주일을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구만. 일주일을 또 이렇게 마무리하네. 그저 바이크가 유일한 낙이야. 바이크랑 평생 가자고? 아, 아까 저 사고 날 뻔했었어. 그, 저 뭐야. 내가 순간 졸음 운전하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었어. 살았지, 뭐. 앞으로는 좀 자고 나가야겠다. 괜찮아. 존나게 외롭다, 얘들아. 아, 진심이야. 진심으로 외롭다, 이제. 내가 아까 토크에서 너무 심했나? 재밌잖아, 근데. 재밌잖아. 그러니까 그거야. 나 싫어? 꺼져 그러면. 뭐? 이래도 싫어? 꺼져. 이러고 그냥 싹다 차단박았어. 차단박아도 방송은 보더라 그래도. 꺼져 이걸 너무 많이 가지고. 와, 춥네. 추워, 추워. 야, 은근히 춥다잉. 추워요? 추워, 추워. 살짝 춥네. 아이고, 밥이나 먹고 그렇게 방송 마무리 지어야지 뭐. 벨트.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뭐가 걸렸는데. 걸려도 앞에 그쪽이 걸리나요? 위치가. 가자. 이거 들고 계세요? 제가 금방 정. 오케이, go. Go, let's go. 아이 배고파. 배가 그냥 쪼그라들 것 같아. 뭐 먹었었지? 춘천에서 면 같은 거 먹었잖아요. 아, 그, 면 먹은 게 아니라 저기 먹었잖아. 그, 저, 뭐야. 한식 뷔페. 네. 의정부에서. 배가 이렇게, 배가 근데 이렇게 빨리 저게 되나? 배가 근데 너무 빨리 꺼졌어. 흉이 나서 다. 배고프면 하죠. 한 6시간 넘게 지나는데. 속 쓰릴 정도로 배가 고프네. 진짜 집에서 그냥 푹 쉬어야겠다.
얼마나 유튜브도 보고 OTT도 보고 이제 그만 밖에 싸돌아 다니고 자 예언한 게 될까요? 오늘 100% 바이크 타고 나간다고? 아니요 그러면? 100%는 아니고 형 자고 일어나잖아요? 어 이제 단톡방 추이를 살펴봐요 바이크 단톡방 어 발휘하러 갈 섹스 없나? 이렇게 채팅을 친단 말이 어 있잖아요? 바로 나가요 없잖아요? 바로 나가요 그래도 그냥 나가요 발휘 나갈 놈들 없냐? 이러는 거 날씨 좋으면 아니야 근데 오늘은 저기잖아 오늘 미세먼지 엄청 심하잖아 미세먼지? 벌써부터 이제 나쁨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어 근데 좀 흡연자들이 미세먼지 걱정하는 걸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네. 그래도 별로지 그러면 간만에 저기 저 뭐야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이크 디테일링이나 맡겨놓고 그래야겠다 바이크 너무 더러워졌어 내가 내 손으로 닦기도 귀찮고 그래 체딩이 좀 느린 것 같은데요? 새로 전화할까요? 뭐가 느려? 아니 아까 그 장면 보고 있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그 엘베 거기서 딜레이 걸린 사람들 좀 있어가지고 채팅이 없어졌죠? 나와라! 나온다 이제 인정 올라 이제 인정 올라 내가 뭔 얘기했는데 인정이 올라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에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아 배고파 아 다음 편에서 미세먼지 네 걱정하는 거 이해가 안 간다 아, 그냥 삼겹살이나 존나게 먹고 자야겠다 뒤져버려야겠다 삼겹살 먹고 그것 말고는 날 달래줄 게 없다 지금 에이씨 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네 루온시티 쪽이 약간 그런데도 아, 루온시티도 다 아마 닫았을 거야 뭐 한두 군데 있겠죠 여기도 어. 근데 고깃집은 없을 거예요 24시 같은 거 가장 활발한 곳은 그래도 부평이지 않을까 싶어요. 부평이라. 바비큐 광장도 거기가 본점이 바로 거기.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해도 당장 가서 삼겹살 먹고 어, 이러잖아. 좋은 유리 조심해야 돼요. 보이지도 않는데 쑥 튀어나오네요. 삼겹살 한 입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또 기분 좋아지잖아. 그렇죠. 존나 단순해. 그리고 여러분들 아 기분 좋은데 오늘 라디오 가서 갈까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돼요 그게 바로 형이 그 개씹극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삼겹살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네, 기분 따라 맞따라 야 안되겠다 여러분들 라이딩 가자 응. 이거 못 참는다 이지랄 해놓고 아침 딱 이렇게 새 뜰 때쯤 되니까 바로 그냥 바이크 타고 또 나가지 미친놈 말이야 그게 바로 어제였어요 그렇게 비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분명 말렸어요 형을 좀 말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력이 좀 필요할 참이에요 형을 말리려면 당수로다가 형을 뒷목 차가지고 귀절시킬게요 지금 마이크 타러 간다 그러네 네. 안 됐다. 삼겹살 먹고 바로 라이딩 가야겠다. 진짜 가야겠다. 진짜 간다고요? 어, 리얼로. 너 어디 가서 하루 자고 올래? 아니, 발 집에 있으면 우울해. 아니, 내일 저기 월요일 저 방송 있잖아요. 어? 아, 그러니까 자고 일요일 날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 이따가 다시 또 월요일 날 그렇지. 그렇지. 진짜, 진짜 방송에 인생 갈아 넣은 거 아니야? 솔직히 이 정도면? 방송에 인생을 갈아 넣은 게 아니라 바이크에 인생을 갈아 넣은 거죠. 그래? 예. 둘 다 접목하면 너무 좋지 않아? 그건 맞긴 한데. 완전 PPAP 아저씨 아니야? I have a pen. I have a apple.
파인애플 애플 팬 동땅 띵땅 동동 동땅 띵땅 동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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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땅 동땅 동땅 아 배고파 뭘 또 우울증 초기 증세야 우울증이라는 게 올 수가 없는데 우울증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아니야 이거 얘기하면 안돼 얘기하면 안돼 응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절대 텔레, 얘기 안해 텔레파시로 전달받았어요 그치 저는 알아요 어 무슨 내용이지 얘기하지 마세요 습기가 자꾸 잘 안 보이네 나 저울 없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너무 좋으면 그것도 나는 좀 약간 싫어 그래서 막 낮춰 그러니까 최대한 딱 중간선 있으면은 그래프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낮으면은 조금 올리려고 하고 너무 높으면 딱 가운데로 잡으려고 하는 그게 있어 나는 기분 자체가 그러니까 저울이 없어 나는 어 나 진짜요. 기분 너무 좋아도 기분 좋은 걸 막 감춰. 아 오늘 이만별 노래 좋았다. 며칠 사이야 윗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잊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었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못 곁에 있어도 널 갖지 못하잖아 못하잖아 싸운하다 사우나 간지 좀 됐다 우리? 저는 별로 오래 안 됐어요 여자친구랑 사우나 갔어? 저기 좀 큰 데 갔다 왔죠 사우나. 아 찜질방? 찜질방 찜질방 데이트 재밌지 옛날에 가가지고 재미는 없더라고 재밌어 그 얼음방 가가지고 막 리클라인에 누워가지고 한 3시간 자고 온 것 같은데요 아이 더럽게 재미없게 놀았네 나는 찜질방 가면 진짜 재밌게 노는데 어디 노는데요? 그 약간 그 황토방도 아닌 그러니까 1인 아니, 1인 자는 방 있잖아 그러니까 그 벽이 없었어요. 벽이 황토로 딱 이렇게 다 돼있고 굴이 하나하나 파져있는 토끼굴같이 다 파져있잖아 아 거긴 안 파져있고 다 사람들 엄청 많아요 사람이 아 그러면 재미없지 네. 거기 스타필드에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 딱 많아. 이렇게 껌 완전 어두운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만해.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어, 그래, 추워. 어우, 추워. 고기 냄새. 고기 냄새나? 네. 여기 한, 사람 많아? 한 두 팀? 두 팀? 두 팀 못 참. 글로? 오케이. 안녕하세요.
온 것 같아? 한 1년 된 것 같아. 너무 오래됐네. 우리 사람들은? 그 뭐 거기 그때 뭐 저거 여기 삼겹살 먹어야 돼. 삼겹살 오겹살. 오겹살 먹자. 아비뇨 오겹살? 아비뇨 아비뇨 오겹살 주세요. 오겹살? 네, 오겹살. 오겹살 600? 600g. 네, 오겹살 600g. 모듬도 있네. 반반이죠, 모듬은. 모듬이 삼겹 오겹 반반이잖아, 메뉴에 있는 거. 아비뇨. 아, 저거? 네. 아비뇨 흑돼지 저거. 저거. 네, 모듬이랑 반반이잖아. 모듬. 근데 오겹이 더 맛있긴 해. 두 개 먹어보고 어차피 오겹도 시킬 거 아니야. 모듬이랑. 일단 된장찌개 나오면 된장찌개 먹고 싶으면 되겠다. 네, 가자. 어우 좀 춥다. 딱 그냥 딱 중간이 이게 딱 좋아. 저는 다음 번에 드릴게요. 세팅 좀 충전시켜야 돼. 낮춰야 돼. 뭐 봐야 돼? 음식이 안 나와. 집이 연다는 거 자체가 존나 그 축복이야, 축복. 진짜로. 귀하지. 나 저거 줘. 아, 저희 먹는 거 촬영하고 있어요. 네. 촬영팀에서 나왔어요. 미나리인가요? 오, 미나리 삼겹살 좋지. 고맙습니다. 서비스네요. 미나리가? 네. 아, 좋네. 고추 좀 많이 갖고 와랄까? 네.
여기는 이제 그 24시 삼겹살집이고, 여기 이 집 다닌 지 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베리코 흑돼지 삼겹살. 네, 검색은 신급동에 있고, 여기 웃긴 게 좀 그 해장국, 전주 콩나물 해장국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해요. 사실 오전에는 약간 그런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또 이제 뭐 저녁이나 이럴 때는 이제 그 고기 드시러 오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신곡동에 있는 이베리코 흑돼지. 맞아요. 자주 오는 집이라서. 예, 뭐 언제나. 예. 여기가 신곡동이야. 신곡동 부천 아니에요? 부천. 신곡동이 여기가 신곡동이야. 인천 서구 신곡동. 그 서구청 있는 데가 저기 신곡동이에요. 신곡동이 두 개인가 봐. 그런 데 많지. 그죠? 치네. 이제 고기 좀 보여줘야 되니까 조금 더 낮출게요, 여기 오면은. 이렇게 낮추면 되지. 아, 이렇게 낮추면 형이 잘리잖아.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내려야, 이렇게 내려야죠. 그렇지. 내가 한 말이 그거 말이야. 먹을게요. 예. 술은 안 먹으려고, 여러분들. 술은 뭐예요? 이해되나? 미나리 나도 먹어도 돼요. 살짝. 네. 많이 쓰면 많았어요. 네. 한번 드리면 돼요. 네. 자. 하나 주세요. 고맙다. 어제부터 시청자 개우롱하네 진짜라고 상만이라는 애가 쓰는데 쟤 누구야? 예? 왜? 뭐 때문에 그래? 상만아 왜 그래? 왜? 그니까 이 시간에 이거 먹고 있으니까 우롱한다고. 어제 물에 먹었잖아요 형이. 이거 먹는 걸로 우롱한다 이 말이에요. 아 먹는 걸로. 아 깜짝이야. 너무 뜨거. 아야 이거 되네. 이거 뭐 뜨거운 걸 잘 참으시네. 네, 저건 나쁜 뜻이 아닙니다. 길이 빠르니까. 길이 나가버리니까. 목살 나오네. 목살 다 별론데. 이거 삼겹 목이잖아. 아니 목살이야 이거. 목살까지 목살이야. 뭐? 목살이야. 목살이 되게 목살이야. 이거 목살이에요? 네. 와 진짜요? 이게 얼마나? 아 목살까지 다 됐었어. 이런 이제. 하나 더 주세요 이거. 저 예. 하나 더 주세요. 60. 하나 더 주세요. 예예. 예. 야, 목살이랑 삼겹살이랑 분리 못하면 그게 문제다. 그거 맞아. 목살이 문제죠. 봐봐. 이게 오겹이야. 이게 오겹. 예. 이게 삼겹이고. 요거 삼겹. 예. 이거 오겹. 예. 요거 삼겹. 예. 요거 오겹. 이거 목살. 요거 목살. 저는 몰라도 돼요. 어차피 형이 다 아니까요.
뭘 어떻게 알아, 여러분. 삼겹살은 아예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껍데기 보면은 여기 그냥 이렇게 지방층이 있으면 그게 삼겹살이고, 그 아예 돼지 껍데기 같이 이렇게 층이 하나 더 있으면 그게 오겹이야. 이거 모르는 병신이 어딨어요? 다 알면서 그냥 물어보시네. 왜 돌려가세요, 이 천장?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다 알지. 이걸 누가 몰라. 덕분에 하나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존나 둘 듯? 삼겹살 기름을 김치에다 싸가지고 김치를 구우라고 등신해야 되네. 아, 뜨거워. 안 이따 잘라, 이따. 트위터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오길 잘했지, 여러분들? 집에서 뭐, 오시 보면서, 카페 보면서. 정신 나가버려. 그래, 좀 나아줘야 돼. 맨날 실내에서만 방송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나 하면 했어. 난 하면 하는데. 나 왠지 오늘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 월, 화, 수, 목, 금, 토 방송했잖아. 저 6일 방송한 거야. 내일 이제 월요일은, 그러니까 내일 새벽 한 일찍 하면 2시, 늦으면은 한 뭐 4시쯤? 그때쯤 켜서 좀 소통하다가 그 여라분 만나러 갈 거야. 여자 라이더. 아, 고기 이렇게 자르는 거 맞아, 여러분들? 왜 고기 자르는 거 같아? 왜 난리야? 목살이잖아, 이거. 고기 이렇게 아니, 고기 뭐 어떻게 자르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돌판에 굽는 삼겹살이면 열이 계속 올라오고 열이 오래 가기 때문에 육즙은 빠질 수밖에 없어. 생각 감사합니다. 기린다. 그리고 줄 세워놔요. 아니, 이건 무거워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세우고. 감이 좋아. 판단이 좋아.
마이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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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젓 메일젓에다가 싹 찍어가지고 그대로 야. 기가 막힌다. 와. 야, 이게 더 맛있어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좀 줄이죠? 어, 좀 줄여. 안 해줄게. 아, 먹어도 와. 존나 맛있다. 목살 한번 먹어볼까? 약간 찡이 부분이 있던데 괜찮을 것 같아. 목살 보세요.
어, 야무지다, 야무져. 어? 아, 맛있네. 근데 이게 대박인 게 36,000원밖에 안 해. 그러네. 600g, 600g 36,000원. 말이 돼? 아, 3인분이, 1인분이 12,000원에 생각하면 돼. 근데 미나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그거 먹어도 맛있는데 존나 맛있다. 이게 한도는 아닌데 괜찮아. 한도는 넘사야. 근데 이것도 괜찮아. 왜? 네? 한도가 왜? 뭐 왔어? 아니야, 이거 먹으려고. 된장이 일로 와야 되니까. 미나리 먹으면 진짜 맛있다. 이미 한번 먹었어요. 미나리 먹으면 삼겹살 안 돼. 맛있다. 아, 산장 좀 넣어. 미나야 고기 같은 거 좋아. 진짜 된장찌개 한 미쳤지. 얼큰하다. 존나 맛있어. 맛이 업그레이드 같아. 확실히 맛있어졌어. 이런 퀄리티면은 진짜 괜찮은 거야, 여러분들.
제대로 익었다. 미나를 좀 보여주면 너무 좋죠? 예. 맛있어요. 꿀을 조금 올려볼까요? 꿀을 조금 올려볼까요?
많이 구웠죠. 그냥 그날. 와.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 얘가 느끼한 거 다 잡아주셨네. 미나리가 향이 존나 고급죠. 저 정도 물 뜰 수 있어. 와 미쳤다 인정? 완전히 고기에 집중하게 되네. 역시 오겹살 맛있어. 어? 여기 진짜 맛있어. 제일 맛있어. 껍데기 딱딱하잖아. 이게 맛있어. 아. 된다. 존나 맛있다. 진짜 거짓말 안 해. 무티 만져요. 영양 꺼야 돼요. 불이 세가지고인데 금방 저기 돼. 타버리니까.
어, 수박 마이야드, 마이야드. 그리고 오돌뼈 있는 부분 하나도 안 주셨어. 예? 오돌뼈 있는 부분 안 주셨어.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은 거죠. 장가리. 맛있는 부위로만 드신 것 같아요. 반대가 되는 거 아니야? 아, 원래 입을 덮어줘야 돼. 손 죽으라고? 네, 잘하는 데 가면 입을 덮어. 와,
말도 안 된다. 와, 고기를 진짜 바꾸긴 바꿨나봐. 예전에 알던 그 맛이 아니야. 대충 그럭저럭 이 시간에 삼겹살 국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먹었던 게 컸는데 맛이 포텐이 터져버렸어. 진짜 5인분입니다. 와. 라이브 고기 잘 굽지? 요즘은 거의 다 구워주잖아요, 고깃집이. 와, 미쳤다.
고기가 스페인산이야, 스페인산. 네, 이베리코 맞고 국산은 이 가격이 안 나오죠. 산도는 이 가격 절대 안 나와요. 뭐가? 아 이거? 월미도로 여자 꼬시러 갈게요. 그래. 아예. 뭐 매라는데 이거? 아 진짜 맛있다. 두 개 다 먹어. 네. 먹어. 많이 먹었어요 이거. 내가 아 진짜 먹어. 먹어요. 아 이거 먹으라니까. 야. 마지막 점 먹으면 살쪄.
가자. 얼마 할게요? 얼마? 65,200원. 65,200원? 응. 와, 진짜 싸게 나왔다. 존나 배부르게 먹었는데. 우리 이번에 갔던 비금 거기서는 98,000원 나왔잖아. 싼 거지, 여러분. 엄청 배부르게 먹었는데. 5인분 먹었는데, 5인분을. 다 챙겼어? 예? 어, 감사합니다. 어, 와, 여러분, 소리나까지 챙겨주시네. 와. 네. 바꿔 드리는데 고맙고. 아,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아. 아니, 이거 꼬박꼬박. 아니, 아니, 이거 여기다 줄라고. 아니, 괜찮아. 누가 못 보여줘. 감정 보고 그냥. 와, 콜라를 서비스 해주시네. 아, 콜라 먹어야겠다, 앞으로. 아빠 고기 먹고 콜라 먹겠다. 뚫린다, 뚫려. 아, 내려가네. 아, 내려가네. 아무도. 찍인다. 가자. 여기다 이제 쌈배. 가자. 그게 섹스예요. 들어봐. 드릴게요. 어, 가자. 바로 나갈게요,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방송하면 되게 막 좀 특이하게 봐. 이 동네에서 방송하면 뭐 좀 약간 좀 특이하게 본다고. 신기하게 보는 거죠. 어. 아. 와, 존나 배부르다. 들어봐라. 우리 차 저기 있지? 네. 어, 갑시다. 안 피워 가야죠. 아, 이런 네온 사인 이런 게 약간 좀 그 사이버펑크 느낌 난다니까. 고맙지? 깜빡이네. 존나 컬러감 있잖아. 개 같은 년이라는데. 봐준다, 봐줘. 운 좋았네, 운 좋았어. 이번 한 번은 목숨을 부지해서 말이야.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진짜로. 아, 이래서 돈 벌어. 어? 이래서 방송하는 거야. 10건 이상과 충격 감지 녹화 한 건 발생하였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아 잠깐만 붙이면 안 되잖아요 생각하니까 어. 119개 주면 그냥 19개 딱 걸고 야무지게 필게 오랜만에 쌈배 한 대 빠는 거 보여줘야겠다 없어요? 없으면 말어 넘어가죠 아 진짜 잘 먹었다 말도 안 된다 맞지? 응 아 여기 진짜 맛있었어 이 시간에 먹을 수 있는 퀄리티 중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여러 가지 이제 좀 선택지가 있긴 한데 솔직히 이 시간에 이런 퀄리티? 기대하기 어렵지 이 시간에 이 정도 퀄리티의 고깃집 어디 가서 미나리 삼겹살을 먹겠어 이 시간에 와 진짜 잘 먹었다 기분이가 좋다 아 뭔가 일주일 존나 마무리 잘한 느낌이야 일주일 진짜 제대로 마무리한 느낌? 오늘의 이슈하러 집으로 다시 가라고? 말같이 하라고 진짜 내가 할게 컨트롤 잘 하시네 와 진짜 좋았다 마음이 아파 근데 지금 이 2,000명을 2,000명 넘는 사람들을 유기해야 된다는 게 아, 아쉽네 내일 새벽에 오세요 여러분들 내일 새벽에 여자 라이더 분이랑 예 바이크 따로 타고 예 세나 하면서 가겠습니다 전 좀 집에 가서 잘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리오스 갈게요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벽에 볼게요. 새벽에. 미안해. 나 진짜 집에 가서 쉬어야 돼. 나 너무 힘들어. 아, 갈게.